아니 웬일로 이 집에 손님이 다 온대? 누군지 아는 거 없어? 저도 잘. 야, 이 김치 시벌겁게 입는 거 봐라. 어? 맛있겠지? 아이씨, 무슨 스테이크에 김치예요? 이게 음식이 다 조합이 있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이게 비닐 장갑 좀 끼래니까 김치는 손맛이야 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이 손도 시벌겄네. 시끄러워. 아 진짜 조용은 다 욕 같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침부터 활기차네요. 시벌건 하루입니다. 아니 김치를 꺼내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이제 씻으면 뭐하냐고. 아 한우. 야 이거 어느 나라 거냐? 에? 한우라고 한우. 그 한우인 건 나도 알아 임마. 그 어느 나라 거냐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즙 죽인다 이거. 맛있겠다. 깜짝아 씨. 어 뭐야 주방을. 너 언제 들어왔어? 아, 나머지 어디 있어? 아, 나와 빨리. 아니 아니야 저 혼자. 아 큰 형님 손님이 미니 언니였어요? 손님은 무슨 침입자지. 못 나가게 빨리 막아.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요. 같이 식사하게. 아, 같이 사시는 거구나.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줘야죠. 그 뭔데 이거 지금? 응? 야 이씨. 여신 동의. 다들 서서 뭐해? 바닥에 바퀴벌레라도 지나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쥐새끼가 나타났지 말입니다, 형님! 앉자. 저도? 예, 앉으시죠. 여기 앉아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발머리 씨. 죄송해요, 잠시만요. 가만히 내 뜰 겁니까, 형님? 재수야. 형님. 여기 꽃이요. 기도 누구니?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다. 접니다, 형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양식과 함께 지새끼를 보내셔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셨나니 뚫린 지구멍은 반드시 막고 지덕과 끈끈이로 반드시 잡아 이 집의 평온을 되찾겠사옵나이다. 아멘.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커피 드려요? 저는 젓가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지 말입니다, 형님. 아니, 그때 왜 다 푼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미니 언니가 원본 영상 올려줘서 그 기사 쓰기가 얼마나 수월했는데. 죄송해요. 그때 일은 제가... 아, 그건 거기 대표가 벌인 짓이라면서요? 큰 형님이 다 말해줬어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생각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도 시위예요? 어. 아니, 우리 집에 여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 뭐? 응? 뭐 봐?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잉. 주방은 남한테 안 맡깁니다. 이거 만호 형님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두고 나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다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비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우, 놀라라, 씨. 아니, 한우 공짜로 얻어먹었으면 됐지. 뭐, 이 술까지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양심도 없는 지방으로래. 절로 안 가? 죄송합니다. 아니, 여행 간다더니 가는 데가 고작이 찜질방이었습니까? 뭐, 백두산은 못 가니까 아쉬운 대로. 이래봬도 온천수예요. 겁은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 없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아니, 애도 아니고.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몰라서 그래요? 저 완전 겁쟁이거든요? 지금도 서지현 씨 겁나서 얼마나 쫄아있는데.
갑시다. 어딜요? 길바닥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내 차고였고 차라리 뭐 집이 더 나을지도. 대표님 집이요? 예, 갈 곳 생길 때까지만 있으십시오. 월세가 얼만데요? 그 20은 안 남겠죠? 뭐 돈은 안 내도 됩니다. 공짜로 어떻게 했어요? 저 청소라도 할게요. 청소 잘해요. 뭐 그런 건 다 각자 알아서. 아니면 설거지? 그 사람도 많은데 그 입을 다 빨려면 만만치 않겠죠? 저 자격증도 많아요. 미술심리치료사, 동아구현지도사, 분노조절 상담. 거기 분노조절 안 되는 사람들 많죠. 그럼 혹시 그 뭐 공부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잘 찾아오셨어요. 예? 뭐라고요? 진짜입니까, 형님? 어쨌든 당분간 같이 지낼 거니까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서로 양해들하고. 형님, 혹시 이분도 정가자? 직접 소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가르쳐줄 가정교사예요. 가정부도 아니고 가정교사 말입니까, 형님? 저희가 가정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형님? 이 나이에 말입니다, 형님. 승진하려면 시험 봐야 하는 거 몰라? 다른 놈들은 대학도 가고 박사도 따는데 너네만 언제까지 그 중졸 고졸 딱지 달고 있을 거야. 형님, 저는 진짜로 승진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올라만 간대. 승진이 있으면 강등도 있는 거지. 어쨌든 다시 사원 되고 싶으면 다들 알아서 들어.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흐리운 푸른 정원에 덩어리들 여럿이 고개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선생님이 지방을 방을 왜 꾸며야 되는데 왜? 하기 싫으면 한 달 뒤에 검정고시 무조건 통과하란다 아닙니까? 한 달은 무슨 단 하루도 못해. 아니 안 해. 그 요망하게 큰 형님 어떻게 구워 살았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지 내가. 나 곽재수야. 그래도 저는 공부 가르쳐 준다니까 좋은데. 애들이나 데리고 놀던 게 공부는 무슨 그냥 공짜로 빌붙어 있기 뭐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지. 근데 홍기 이 자식 이거 어디 갔어 이 중요한 때. 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너 빨리 그 이부 순서 진행해. 아, 자, 제가 직접 당근 곡주입니다. 청주 소주 탁주. 그냥 이 기호에 맞게 원하는 대로 그냥 가득 따라 갖고 라라라라라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 그 때가 어느 때인데 사발식이야. 그냥 알아서 조금씩 마시는 걸로 해. 저희는 다 했지 말입니다, 형님. 홍기도 하고 똥이도 하고. 저. 아, 민주주의면 남녀평등 아닙니까, 형님? 아, 그렇죠. 저희도 다 했는데. 아,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야, 이씨. 아니, 저 마실게요. 저 아까 빼먹었는데 술 좋아해요. 옛날에 조금 술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마시는 건 재미없으니까 우리 술 게임 할까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아침에 고기를 먹는데 변하기? 누구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좋아. 이령 좋아. 나도 좋아. 재수 좋아. 나도 좋아.
형님 좋아. 드. 어? 이형 좋아. 탁대. 어? 홍길 좋아. 마루 좋아. 똥이 좋아. 나는 너가 싫어. 나는 얘가 싫어. 나는 네가 진짜 싫어. 아니 좋다고 하면 안 맞지. I am 그라운 자기 소개하기. 제주 제주 제주. 야! 어이 또 간직이야? 어이 또 간직이네? 아, 내가 원래 게임에서 지는 남자가 아닌데 내가 씨. 이 사람들이 8시 된 지가 언젠데 보이콧을 하겠다 이거지? 응? 5분 내로 안 오면 대표님한테 이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일러. 그 뭐 친일파야? 하여간 의리라고 눈꼽만큼도 없어. 또 뭐야 이것도. 아니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근데 다 같이 퇴근했어요? 오늘 신제품 출시 행사가 있어서요. 대답할 기회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고 이것도. 어? 고생했어요. 행사는 잘 마쳤어요? 아니 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못하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달까? 이게 계획인 듯 아닌 듯 이 뜻하지 않은 하이라이트까지 있었고. 하이라이트요? 강예나 씨가 응 하고 쓰러질라 하는데 큰일. 아니 지한이 형이 쭉 안아가지고 내 품에 안겨요 하는데 야 현빈보다 안 멋있더나. 어? 와. 안아요? 쭉 하고 안았다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큰형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이 모델 제의도 강예나가 먼저 했다니까요. 맞나? 국민 여신이 우리 형수님이면은 우리 큰형님 가오도 살고 서로 배짱도 맞고 그쪽 나아바리랑 우리랑만 합쳐도. 야. 잠깐 그만.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만 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아, 네가 뭔데 우리를 테스트를 해. 하여간 불편해.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잘 듣고 써주세요. 오케이. 자,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고 단단한 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진짜 우리를 무시해도 유근수 씨? 그걸 모를 것 같아? 아니 이거 모르면 사람이다. 어? 사람이 아니지 모르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 이게 치킨이에요? 겉바속촉이 여기서 왜? 베이징 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진짜? 이거 맞춤법도 다 틀려가지고 이게. 됐다. 그러면 다음은 수학 문제. 간단한 인수분해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뭐야? 그 고기 분해 비슷한 거 아닌가? 인수분해 몰라요? 방정식. 내 팔 부러뜨린 새끼가 이름이 정식이었어. 내가 지금도 팔이 밖으로 안 꺾여. 아, 그럼 나눗셈은 알죠? 아 진짜 너무 무지하네. 그건 초딩 때 다 뛴 거 아니야? 아유 초등학교 안 나왔잖아요. 네가 뭐 목숨이 많아? 아니야. 왜 이래? 멈춰. 그만. 앉아 빨리 가서. 그러면 쉬운 문제 낼게요. 쉬운 거. 지연이는 방울토마토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분의 1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지연이는 몇 개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야, 지연이가 참 괜찮네. 몇 개 안 되는 거 그 친구랑 나눠먹고 의리가 있다 그자. 이 오지랖은 야 그거 방대씨 나눠먹고 누구 코에 붙여. 그냥 다 주라 그래 그냥. 우리 만호 씨 보자. 제주도의 옛 이름은 해녀초. 해녀들 많이 살잖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만호 씨. 큰형님이요? 왜? 네 글자 맞잖아. 하트까지 해서. 아니,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다를 네 글자로 하면 큰형님이라고요? 아, 겉바속촉이 아니라며. 아니 그게 외강내유지? 그게 어떻게 겉바속촉? 그냥 말을 알아야지. 그거나 결국엔 큰형님 얘기하는 거더만 뭘. 아 지방울 네가 얘기해봐. 큰형님을 네 글자로 하면 뭐야? 어깨깡패?
아니, 다들 실력은 대충 파악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어요. 아, 뭐 또 숙제가 있어?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써오면 돼요. 왜 그저께 제가 자기소개 한 것처럼 각자를 소개하는 글을 써오세요. 아, 진짜 귀찮게 자, 오늘 첫 수업 수고들 많았습니다. 깡패가 두 개씩이네.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뭐 행사도 했다가 기사도 했다가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뭐 피곤할 게 뭐 있겠습니까? 깡패가. 수업은 잘 마쳤어요. 뭐 별로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뭐 궁금할 게 뭐 있겠어요, 깡패인데. 예,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 붙잡고 괜히 귀찮게만 했네요. 뭐 귀찮을 게 뭐 있겠습니까, 깡패가. 아,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깡패깡패 하세요? 싸우는 건 아니겠죠? 니네 여기서 뭐 하냐? 제가 선생님이랑 큰행님이랑 한번 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깡패한테 깡패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깡패 타령 왜 갑자기 하시는? 혹시 아까 제가 그 어깨 깡패라고 한 것 때문은 아니죠?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야, 방금 전까지 막 싸우더니 지금 왜 갑자기 웃고 지랄 발광이냐? 아직 뭘 쳐먹고 다녀 진짜. 아 진짜. 아니 다들 누구 닮았네 했더니 대표님 닮았네요. 어쩜 그렇게 비슷해요? 에? 식구 맞네, 식구 맞아. 저기요. 아니 사람을 세워두고 막 그 뭐 비웃듯이 웃었으면 이유는 말해주고 가셔야죠. 그 직접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100kg 아닙니까, 형님? 아, 어깨 다치신 이유 아침부터 안 일어났는데, 형님? 왜 갑자기 이런 무리를 하십니까, 형님? 그냥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 여지껏 안 챙기던 건강을 말입니까, 형님? 그것도 어깨만 집중해서 말입니까, 형님?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한 형님이 그 깡패란 말 하나로 그렇게 삐지겠어요? 아 야구르트 아줌마도 안 들이던 집에 덜컥 여자를 들을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야 그럼 이제부터 형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어? 형수죠? 저는 이유는 반드시 말입니다 형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못 보지 말입니다 형님! 아! 내면 눈에 흙인가? 형님, 흙이 눈에 형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갔나요? 형님, 내면 눈이 따갑지 말입니다, 형님. 뭐야 지방을 어딜 봐? 뭉크보니 안 봤어요. 누가 봤다 그래요? 또 뭐래? 안 봤어요. 운동하셨나요? 아, 예. 운동하는 데인데 아, 운동하셨구나. 여기 볼 거 없구나. 네. 올라가시죠. 네. 안 돼! 절대 안 돼!
사랑하는 서지환 씨한테 뭐해요? 민호 씨는 나한테는 생각이 있는 것들이냐 없는 것들이냐. 영하 18도 되는 냉동 창고에 얇은 작업복 하나만 입은 사람 한 시간 동안 가다 놓으면 그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생각이 안 들어? 죄송합니다. 좋은 일 한번 만들어 볼라. 좋은 일 만들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재수, 넌 그 직원도 아닌 사람 그 누구 왜 데려왔어, 너는? 그건 제가... 제가 데려온 게 아니고 말입니다, 형님. 그 집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요. 그만 혼내세요. 아, 그건 제가...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야, 누가 안 끝을래? 너! 이 열기란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울지 마요, 만호 씨. 괜찮아요. 영준이! 진정시키고 오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우, 천천히 드세요. 아, 너무 빨리 먹었나? 응. 아니, 대표님, 근데 질문에 답을 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36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거 맞아요? 어? 아, 무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깊숙이 잘 안 닦여요. 좀 힘을 주고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게 닦아야죠. 네. 네. 응, 잘한다. 어이구,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어이구, 너무 죄송해요. 어이, 잠시만요. 아니, 아니.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은데. 잠시만요. 지방울, 여기 앉아. 차가운데 앉으면 안 되니까. 아, 왜 이래요?
방석에 앉아. 무슨 날이에요? 왜 이래요? 안 더. 좀 앉으세요.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왕씨. 갑오징어 하고. 왜 이래, 오늘? 아니, 딴 게 아니고 내가 태몽을 껐거든. 태몽이요? 이 분홍빛의 토실토실한 이쁜 돼지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옮기는데 잠깐만. 돼지가 죽어 있었어요? 어, 죽어 있었어. 돼지야! 네, 이럴 줄 알았지. 응? 이게 돼지가 나온다고 다 좋은 꿈이 아니에요. 죽은 돼지를 이고 가는 꿈은 이게 흉몽이래요. 아, 죽은 게 아닌갑다. 자고 있었나 보다. 아, 자고 있었나? 네, 자고 있었어요? 아, 어, 동희야. 큰형님은? 문제식 고르던데? 어? 초등학교? 이거 그럼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야? 이 날이 어졌네? 아니, 선글라스는 왜 이렇게 한 거야? 맞아, 선글라스. 안 들린다 생각해요. 야,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저 보삐리들이 피는 담배 같이 피니까 모양새가 많이 빠지네. 아, 들어갑시다. 막대가. 우리 친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학교에 있을 시간에? 응? 담배는 안 돼요. 침뱉기 안 돼요. 아, 근데. 근데 머리가 나빠서 학교를 못 나온 게 아니라 그분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 뭐 외관은 좀 깍두기처럼 보여도 좋은 회사 다니는 훌륭한 분들이거든. 너희도 그런 훌륭한 사람 되려면 인격부터 갖추자. 아, 뭐래, 응? 있지? 야, 야, 조합소년들! 촉법, 촉법. 촉법이 뭐야? 좋은 거야. 아무튼 소년들, 우리 지방오리 아무리 지방오리지만 그 한 주먹보다는 크겠죠? 학생들, 교복 입고 다 옆에 오라면 안 돼. 얘네들 자꾸는 인간자거든요? 야, 뭐해, 발차 돌고! 네? 기가 막히게 많네. 얼른 학교 가요. 회장을 훌륭하게 하네. 어, 걸어서 가. 조심해서 가요. 아, 너 지방을 깡이 좋아? 마음 다친 거 아니죠? 난 괜찮아, 빛깔이라.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인적 사항이야. 가요, 제수 씨. 아, 꼭두 새벽부터 무슨 회의예요? 어? 지금 9시인데요. 아니, 주말에 9시면 새벽이지. 지방 오리가 외박을 했어. 응? 아니, 누나 안 들어왔어? 네. 아니, 어쩐지. 형님이 밤새 들락날락거리면서 한숨도 못 주무시더라니까. 왜 아니겠어?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남자? 어? 무슨 남자? 나도 멀리서 봤는데 키도 크고 꽤 미남이더라고. 에이,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아니, 샤워기 가지고 그 난리 난리 피울 땐 언제 또 잠은 못 주무셨대요, 형님은? 그게 더 걱정이지, 임마. 가뜩이나 큰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정말 남자라도 생겼어 봐. 그럼 100% 집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두 분이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말이. 무슨 아이디어 없어? 아, 괜히 작전 짰다가 그 탈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요. 이 마지막 수가 하나 있긴 한데. 뭔데? 너? 야, 응? 저게 너희 집 식구들 아니야? 그러네? 여기는 사슴, 사슴. 옥병으로 떴다. 근데 둘 다. 여기는 불도. 일단 둘 다 태워라, 오빠. 난 목표물을 데리고 출발하겠다, 오빠. 뭐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지 말! 놀래지 말입니다, 형님! 형님, 저는 잠깐만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형님? 싫어. 아, 잠깐이면 됩니다, 형님! 아, 잠깐이면 됩니다, 형님! 야, 이거 뭐야? 잠깐이면 됩니다, 형님! 뭐 하세요, 두 분? 아니, 이리 와! 너도 가! 너도 가야 돼! 너도 잠깐이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형님!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그럼 다들 어디 가요? 아, 그게... 아... 응? 뭐 만호 씨도... 형이 아파요. 형이 아파요? 누가요? 서지현 씨가요? 아, 네, 네. 아, 일단 타요, 누나. 네. 아니, 가면서 아니, 어디가 아픈데요? 어쨌건 누나야, 타요. 전화해. 그래, 친구분도 같이, 친구분도. 아, 같이 가시죠.
아니, 일단 가시고. 제가요? 아, 네네. 아니, 왜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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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가세요. 제가 왜 가요? 제가 알 수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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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뽑아갈게요. 자키 제가 뽑아갈게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인데 밖에 나가서 하냐고. 중요한 말입니다, 형님. 형님, 빨리 연행해, 연행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연행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빨리. 그냥 가, 엄마. 나는 내가. 아니, 말로 그냥 가. 형님, 아, 이것 때문에 말도 안 해. 아, 형, 가고 말다니까. 큰일 났다. 빨리 운전해, 운전해, 운전해. 운전해, 운전해. 빨리 타, 임마. 빨리 타라고, 임마. 빨리 타시죠. 어, 수영님. 빨리 타, 수영님. 형님, 이거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 아, 형님. 뭐, 아, 주라잉. 아, 그 다나트. 아, 야, 이씨. 아니, 주말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단합도 하고 바람도 쐴 겸 이렇게 가까운 데 다녀오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형, 누나? 아니, 뭐 가까운 데를 다녀와? 응? 아, 만우 씨, 저 내려주세요. 저 짐도 챙겨야 하고 가서 할 일도 많아요. 저도 같이 내려주세요. 만우 씨! 죄송합니다, 영수님. 아,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아, 누나 같이 가요. 마지막이라면서요. 우리랑 쌓인 정도 많은데 마지막 추억 쌓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요, 응? 야, 갔다 와서 그 집 꼭 나와라. 어? 전 저 앞에 내려주세요.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왜 세워요? 우리 편이 아닌 걸 안 이상 보내줄 수가 없지. 건방진 친구도 코에 바람이 좀 들어가면 마음이 좀 바뀔 거야. 그냥 가. 저는 비염이라 코는 막혀 있고요. 차 반납 안 하면 오늘 우리 집 장사 못 하거든요. 차? 반납시켜줄게. 결인시키면 되나? 예, 낙하하는 녀석한테 연락할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니? 오, 정말 극혐. 극혐? 야, 극혐이 뭐야? 아, 좋은 뜻이에요. 그래? 극혐입니다, 형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나 주차하고 올라갈게. 이제 가라. 조심히 오세요. 응. 응? 이거 뭐고? 코로나 걸렸나? 잘 다녀와요. 갈게요. 아, 아까부터 간다고 말만 하고. 진짜 갈게요. 이러다 늦겠어. 가요, 얼른. 누가 보면 어떡해요. 나밖에 안 봐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가면. 형님! 아, 형님! 밖에 차 대기시켜놨지 말입니다, 형님. 왜 안 내려오십니까, 형님? 야, 너 뭐가 그렇게 급해? 몇 분 지났다고? 한 시간 지났지 말입니다, 형님! 아, 그랬어? 자, 가. 가. 어, 잠시만요, 형님. 왜? 주방원. 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 감기 기운 진짜 몸살인가 봐요. 가서 쉴게요. 아, 그래? 어, 얼른 들어가셔, 들어가셔. 어, 들어가, 들어가. 얼른 들어가, 형님. 가셔야 돼. 뭐? 이게 뭔가 방해를 하는 느낌인데? 아니, 정말 그냥 가요? 여기까지 와서? 그럼 가지 뭐해? 아니, 온 김에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고 가요. 제가 장난감도 다 챙겨왔어요. 어휴, 안 믿는다. 아, 만우 씨, 재수 씨. 얘가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사라져주는 게 예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뭐 어떤 사람이긴요? 나쁜 사람들이지. 나쁜 짓 한 사람들. 애들한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와서 놀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재수 씨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놀아주는데? 아니,
아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 전달만 하고 오르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연습대로만 해요. 알았죠? 여러분 기대되죠? 하나, 둘, 셋. 코끼리 아저씨 무서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아이들이 싫어한다니까. 아, 그만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될지 모르고 음식을 준비 못 했다. 동희가 통닭 좋아하니까 얼마 시킬까? 좋네요. 그래. 야, 예, 고마워서 초대하긴 했는데 이거 큰 형님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더 마셔요 동희 씨. 입 안 됐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더 드세요. 에이, 따뜻하게 한 잔 더 해요. 아 동희야 이거 마셔. 은하 씨도 놀랐을 텐데 이 따뜻한 거 한 잔 더 하세요. 괜찮아요, 검사님 드세요. 아니요, 은하 씨 이거 드시죠. 아, 시원한 거 드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아이스잖아요. 네. 놀랐는데 이게 따뜻한 걸 마셔야지. 은하 씨 이거 드세요. 왜 가족이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잘 안 되네. 뭡니까? 이게 문어크입니다. 애들이 밀어가지고. 아, 저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가 시간이 좀 이래서 뭘 좀 시켰거든 말입니다. 그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형님.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았고 검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 담당 사건이었는데요, 뭘. 고생했어요, 동희 씨. 동희야 고생했어. 자 닭다리 먹어. 어?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아니 동희는 양념 통닭을 좋아하는데 동희야. 아, 자 우리 검사님. 자 우리 검사님도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 지방을 많이 눌렸지? 자 이거 먹고 진정해. 이거 먹고 뜯어 뜯어. 아 우리 형님은 그 뭐가 좋아하시지 말입니다 형님. 뭐가 잡고 뜯어 뜯어. 너무 많이 뜯어. 엠 그러다가 뭐가지 날라가요. 오늘 저 때문에 다들 죄송해요. 동희야 괜찮다. 어? 살다 보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인마 잘했어. 덕분에 우리 다 땡땡이 까고 어? 형이 무릎 건조한 거 확인도 하고 잘했어.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어. 야 먹읍시다. 드세요. 동희가 목마른 사슴에 들어가는 거 제가 반대했습니다. 서지현 씨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도 했고 주변 시선도 곱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희에게 좋은 동료이자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놀래라.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 검사님, 우리 뭐 반응 검사하시는 겁니까? 아! 자, 아, 진짜 드세요. 네, 먹읍시다. 아,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까요? 네, 드시죠. 너무 맛있네. 어? 아, 뭐. 먹 좋아한다고 했죠? 이건 신제품에 나 먹은 게 다 그랬다니까. 한번 기대해보라니까. 아, 동해. 어? 야, 이건 뭐고? 이거 먹고 어디서 났대? 동희, 형들 주려고 사온 거야? 이거 아까 직원분들이 주셨어요. 동희가 인기가 많네. 당연하지. 우리 회사에서 외모는 탑3 안에 들지, 동희가. 그럼 탑2가 누군데요? 탑2? 우리? 아, 왜 아침부터 애한테 욕하고 그래요, 진짜. 야, 욕이야. 귀담아 듣지 마. 야, 임마. 니네 임마 뒤에서 탑3다, 임마. 조용히 하고 들어와, 탑2. 내가 넘버원인데 뭔 소리고 이거. 어? 아, 형님! 어? 형님! 아유, 방에 안 계시더니도 어디 계셨던... 형님! 어? 매일 밤 건너가셨던 겁니까, 형님? 아, 이분이 반응이 좋네. 우와. 아, 얌전한 고양이가 오르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야, 나노야. 야, 이런 날은 좀 국수 좀 하지 그랬다. 나 지금이라도 한 그릇 말합니까요? 말아, 벌써 먹어요. 곧 먹을 건데. 아, 근데 갑자기 국수는 왜요? 국수 먹고 싶어요? 아, 니들 진짜 그만해? 아, 형님. 야, 일령아. 너는 갈비탕이 좋냐, 국수가 좋냐, 아니면 뷔페가 좋냐? 그냥 스테이크로 먹어요. 그냥 코스로다가. 그럴까? 아, 형, 나는 또 커피밖에 안 먹는 한데. 뭐.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들어봐. 응, 들어봐. 네. 저 아빠 돼요. 아빠 돼요? 뭐 아빠가 외계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려고요. 네가 결혼하면 나는 이혼한다. 야, 결혼을 무슨 시집으로 아, 뭔 소리고 진짜. 진짜 오랜만에 한다. 미호 씨랑. 에? 네. 미호야? 제 친구 미호야? 아니, 그때 그거네. 그게 언젠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 타고 놀러 갔을 때 코로나 검사하지 마. 아! 야. 아, 주일려.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봐봐. 아, 그게. 아, 그럼 아직 허락 못 받았다고? 네. 아니, 허락을 못 받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 아, 그래도 뭐 아가 생기는데 결혼식은 올려야지. 아이, 들어보니까 사안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속도 위반도 속도 위반인데 우리 회사 이미지 때문에 더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마음을 돌려봐야죠. 야, 일어나. 네? 여직권 미호씨 기다리겠다며. 시간 더 끌지 말고 빠르게 해결보자고. 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해결할게요. 그 너네는 그 어른들 드릴 만한 거 하나씩 다 챙기고 너 빨리 가서 옷 입고 나와. 아, 너 이제 야, 빨리 저 들어와! 아, 형님! 같이 가실 모양인데. 야, 이거 형님 괜히 낯설었다가 역주행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역효과 말하는 거죠? 얼마? 뭐요? 하여간 얘는 얌전한 고양이가 오르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유, 그냥 일형이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해결해 볼게요.
옛날엔 이렇게 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이 변했어.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하셨습니다. 박수! 이야, 역시 우리 시방을 만 명 통치하겠세. 아,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누나, 그러면 뭐 이게 만 명이니까 이벤트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벤트 좋은 생각이다. 저 안 그래도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다. 아, 멋있습니다, 형님! 형님! 지방을 구독자 만 명이 넘었답니다, 형님! 뭐라는 거야?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었다고 말입니다, 형님!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었다고? 예, 형님! 만 명이 넘었다고? 네.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난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애들은 나 없으면 애들 다 보내고. 만명이다. 잠깐만요. 알았다. 네? 뭐지? 저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저 미호랑 밥 먹기로 해서 먼저 가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형수님. 뭐야? 장동. 이나 씨. 아, 형수님. 뭐야? 아, 방금까지 분위기 꿀이었는데 왜 갑자기 얼음장으로 만드십니까, 형님? 왜 그러지? 아, 정말 만 명이 그런 의심이다, 형님. 아, 형님. 야, 뭐야, 만 명 된 거 맞아? 아니야. 뭐 이러고 애를 어떻게 하느라고. 애를 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 허리를 보호하라고. 아, 생긴 거 꼭 낙하산처럼 생기는데. 애 안고 뛰라고. 아니, 이걸... 형님. 아, 오셨습니까, 형님? 뭐야? 형님, 웬 꽃입니까? 야, 형님 이제 꽃도 사올 줄 아시고 말입니다, 형님. 그 테러리스트 다 되셨습니다, 형님. 테러리스트? 무슨 말, 로맨티스트라고. 야, 이거 다 뭐냐? 아, 형님, 저희가 조카 옷 좀 저희가 이제 플래시 해봤습니다, 형님. 그 뭐 이게 조카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준비해봤습니다. 니네는 뭐 누구 만나는 여자 없니? 네. 여자 말입니까, 형님? 아니, 니네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슬슬 갈 생각들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32살인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거짓말 할래. 아니, 진짜 32살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다고? 아, 예, 형님. 저는 형님들 장가 다 보내고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 생각 중입니다, 형님. 아, 천천히 가지 마. 그냥 응? 순서 상관없이 되는 사람부터 먼저 가는 거야. 니네 둘은 붙어있지 좀 마. 맨날 떨어져. 좀 떨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아, 뒤로 가. 떨어져. 아니, 떨어져. 붙어있지 마. 너 여자 만난 적 있냐? 상관없는 사람은 풀어주시죠. 어차피 당신 목적은 나 아닙니까? 네가 내 아들로 살겠다고 하면 순순히 보내주마. 아니면 네가 네 힘으로 데리고 나가봐.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어. 당신 실수는 서지환이를 보느라고 나를 보지 않았던 거야. 얘기한 건 다 챙겨왔는데. 아, 그래요? 너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나머진 밑에서 제가 사오면 돼.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운동사마 제가 다녀올게요. 지환 씨 좀 잠깐 봐줘요. 그럴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참. 동예, 이제 지방을 고장 좀 그만 시키고 일어납시다 좀. 에? 아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흰머리가 다 났네. 잘못 뽑았네. 아, 또 잘못 뽑았네. 집게 같은 게 있어. 아, 왔지. 4시가 맞는 거지? 4시가 맞는다. 우리 12시부터 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다 먹고. 야, 마루야. 너 오른쪽이 보이지가 않아. 난 왼쪽이 안 보이는데. 야, 근데 원장님이 이게 멋있는 거라고 했다고.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결혼을 해야 되냐? 아, 맞다. 일영이가. 형님이 프로포즈 한다고 이 마음의 준비를. 저거 사람은 아니겠지? 있지. 아니야. 보지 마.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난 없는데? 아, 요거는 보지. 야, 요거. 어때, 이거 어때? 아, 저거. 야, 오셨다, 오셨다. 아, 오셨습니까, 사장님? 아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니, 자매님들. 아니, 여기 마십니다. 여기 마십니다. 여기 마십니다. 예, 여기 마십니다. 여기 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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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오셨네. 아,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정이 많은 남자 정망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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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함이? 아, 저는 최참사랑입니다. 아, 최참사랑님. 성함. 아, 김시현입니다. 예? 김시현입니다. 아, 중국 분이시구나. 김시현. 아, 네. 저희 그 중국 사람 좋아합니다. 아, 또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좀 화기애매하게. 아니, 아니. 화기애모하게. 화기애애하게. 자,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머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칼질하고 있다가 옆에서 그 다른 중국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 네, 알아요. 야, 중국 사람인데 아시지 그럼.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몰라.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 모르시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칼질하고 있을 때 옆에서 베이징? 베이징?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빨래 넣을 때 빨래 빨리 마르라고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는데? 마르세요. 잘 마르지! 탤런트 나문희 씨 아시죠? 아, 네. 탤런트 나문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문이 닫힙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밥을 아직 안 드셨는데. 아, 괜찮아요.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커피라도 좀 드시고. 저기요, 참사랑님, 이거 놔두고 가셨습니다. 가지세요. 어, 진짜 극혐이야. 극혐? 야, 마루야, 너 극혐이란다? 야, 홍기가 극혐 좋은 거라 그랬어, 임마. 야, 축하한다. 너 만나자마자 극혐이야, 임마. 야, 얘도 축하한다. 아, 나 처음 만났는데 극혐이란 소리가. 이것도 선물로 받고. 야, 립스틱이면은 입술을 준 거야, 엄마.